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자, 우리 앞서서 보는 동사 see, look, watch 본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동사 말하는 게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say인지, tell인지, talk인지, speak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 공부를 해봤어요. 네? 나는 안 해봤다고요? 빨리 가서 그 동영상 꼭 봐주세요. 다 이렇게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쓰도록 강의를 잘 만들어 놨거든요. 어쨌든 얘네들을 다루다 보니 이 hear 듣는 거를 안 다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듣는 거 listen과 hear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또눈 동그랗게 뜨시고 받아 적으실 종이 준비하시고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hear는요. 이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귀에 들려서 듣다. 즉, 귀머거리가 아니라 청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히어를 할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귓구멍에 소리가 이렇게 들려와서 듣는 거. 자, 알람 소리도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울리면 귀에 들어오는 거고요. 아, 뭐라고? 안 들려? 이런 거 전부 다 히어가 되겠죠. 나 걔가 너한테 소리 지르는 거 나도 들었어. 들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귓구멍에 소리가 들려왔어. 그래서 내가 들은 거와 소문을 들은 거죠. 걔가 너한테 소리 질렀다는 소문 나 들었어. 이것도 지각동사 할때 문장 구조 차이 정리해드렸는데 안 보셨다면 꼭 가서 다시 보시고요. 화면 잠깐 정지하시고 먼저 영작하시고 다음 화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간단하죠? 이 알람 소리 못 들었다. 한국말로는 알람 소리라고 하지만 영어에선 알람 사운드 하지 않고 그냥 The alarm. 내가 세팅해놓은 그 알람이니까 The alarm. 두 번째 액센트 있으니까 알람 하지 마시고 alarm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I didn't hear 소리를 듣지 못한 거 귀에 그 소리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하나의 사실로 봐서 I didn't hear 하고 쓰셔도 되고요. 듣지를 못했다. 그렇게 할수 없었던 걸로 봐서 couldn't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So I couldn't hear the alarm. I didn't hear the alarm. 이렇게 쓰시고. 다음 거. 아, 뭐라는지 안 들려. 네가 뭐라고 하는지 what you're saying. 그쵸? 네가 말하고 있는 거가 안 들린다. I don't hear. 쓰셔서요. 이렇게 전화 통화할 때막 이렇게 끊기는 거. I don't hear you. I don't hear you.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listen이 아니라 귓구멍에 그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거는 hear를 갖다가 쓰셔야 하고, 네가 하는 말 이런 거 한국말로는 you were 막 자꾸 이런 식으로 you were saying 막 you 막 said 막 이렇게 쓰시는데 what you're saying 이라는 거 your word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라는 것도 당부 드릴게요. 왜? 이렇게 많이 실수하시니까. 다음 거. 나 그가 너한테 소리 지르는 걸 들었다. 자, 이것도 지각동사 할때 나오죠. 자, 지금 그가 너한테 소리를 막 지르는 거를 제가 귓구멍에, 그 저의 귀에 그 소리, 야! 뭐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여러분, 입인데, 아, 소리 지르는 내용인데. 아무튼, 얘를 이 소리가 내 귓구멍에 들으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반드시 그 현장에 있어야 하고요. 근처에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 소리 지르는 그 동시간대에 있어야 해요. 따라서 목적어 뒤에, 즉 완벽한 문장 뒤에 동사를 붙일 때에는 보통 투부정사 같은 거 많이 쓰지만 일부러 동사 원형을 써가지고 아, 뻔한 거 아니야. 아니 걔가 너한테 소리 질렀으면 그 들었던 그 시점과 같은 시제겠지. 시간을 또 써줄 필요가 없다가 되겠고요. 막 야단치듯 소리 지르는 것도 한 점으로 콕 삿대지. 착 잡고 막 뭐라 하는 거거든요. 한 점으로 콕 집는 그림에 전치사 at이 따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I heard him yell at you.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제 귓구멍으로 직접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소문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나는 과거에 들었지만 I heard가 되겠죠. 그 뒤에 현장에서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걔네가 하는 말을 들었다면 대절을 이용해서 그 정보를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he yelled at you 이렇게 쓰셔서 걔가
너한테 소리 질렀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과거에 그가 실제로 했던 그내 완벽한 문장을 쓰시면 돼요. 이러이런 내용을 내가 들었었다, 전에 들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나 네가 노래 부르는 거 어제 들었다? 그 창문에 뭐온 동네 다 들리던데? I heard you sing last night. I heard you sing last night. 오랜만에 만났어요. 야, 나너 결혼한다는 얘기 들었어. 초대 왜안 해? 막 이런 거. 자, 뭐라고 하셔야 돼요? 전에 들은 거니까. I heard that you gonna get married. 시제는 실제로 곧 결혼할 거니까 거기 그냥 맞춰 쓰시면 돼요. I heard that you gonna get married.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귓구멍에 들리는 Hear의 개념 연습해봤고요. Listen으로 넘어갈게요. 자, Listen은요, 이게 포인트예요. 들으려고 막 집중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의지가 느껴지셔야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야, 내말좀 들어봐. 왜 아무도 안 듣는 거 집중해. 이런 뜻일 때 Listen을 이용해서 쓰실 수 있고, 바이올린 연주가 우연히 이렇게 귓구멍에 들린 게 아니라 제가 감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 감상이란 포인트 잘 생각해 보시고, 막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 소리도 귓구멍에 안 들어와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듣고 있어. 얘기 계속해. 이것도. 집중해서 듣고 있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화면 잠깐 멈추시고, 먼저 종이에 쓰시고,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listen 보실게요. 야, 내말좀 들어봐. 집중 좀 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listen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listen은 대표적인 자동사, 스스로 자, 스스로 완벽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listen 자체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붙일 때 그냥 붙이면 안 돼요. 반드시 전치사를 이용하셔가지고 명사를 붙이셔야 되죠. listen to me, liste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I listen만 나오면 안 돼요. 뒤에 무조건 목적어 대상이 나올 때에는 to를 이용해서 쓰시는데 이 listen to도 마찬가지죠. 그녀네요. 그녀가 바이올린을 막 연주를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 반드시 그 현장에 있을 것. 그리고 연주하는 그동 시간대에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굳이 시제를 또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play만 쓰셔도 listen 한 시점과 같다는 게 너무 뻔한 전제이다. So her play the violin 하고 쓰시면 되고, violin도 마찬가지로 lean 액센트 있기 때문에 Violin 이렇게 하지 마시고 Violin이 되고요. 악기명 앞에는 이렇게 덜을 쓰시면 되는데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저녁 때 정말 대학교 때 동창 한 1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동창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또 돌아가셨나? 막 이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 지금 아이 영어책을 읽어주는데 play the piano 안 하고 play a piano 어를 썼는지 아무튼 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악기명 앞에는 늘 더를 써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악기들은 더를 써도 되고 어를 써도 되고 어떤 악기는 더만 꼭 써야 되고 이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는 뭐 그렇게 꼭더안 써도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이올린은 더를 써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를 배우는 저희는 그냥 무조건 그냥 덜을 쓴다. 덜을 쓰면 틀릴 확률은 없어요. 그리고 책 같은 걸 읽다가 어를 봤다. 그러면 그냥 어를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나는 들으려고 지금 노력이 이렇게 들어간 게 lesson이라고 했잖아요. 들으려고 노력한 거니까 I try to listen 쓰시고 but 하지만 아무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귓구멍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Hear가 되겠죠. So I try to listen, but I couldn't hear anything. 자, 이렇게 listen과 hear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문장이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다른 일 하면서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하다가 안 듣는 줄 알고 멈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 듣고 있어. Keep talking. 말 계속해 하던 거해 빨리. 나 듣고 있어. I'm listening.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나 지금 집중하고 있어, 듣고 있어, 네가 하는 말 뭔지 알고 있어, 이런 뜻이 되고요. 아니면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딴짓하는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영어로 뭐라고 하시면 돼요? Are you listening? Are you listening to me?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마지막 확실히 쐐기를 박을 만한 이렇게 문장을 갖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막 딴짓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듣고 있는데 자꾸 막 너무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소리 그만 질러. Don't yell at me. 네 소리 다 들린단 말이야. I can 이럴 때에는 집중의 여부가 아니라 아, 목소리 다 들리니까 작게 말해. 이런 뜻일 때에는 I can hear you가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딴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 I yell at you because you didn't listen 하셔도 되고 you are not listening. 네가 나한테 지금 집중 안 하고 있잖아.로 봐서 you are not listening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고 딴짓을 하는 개념으로 얘기할 땐 listen이 되고요. 그냥 그 소리가 볼륨이 커서 나한테 귀에 다 들어오는 거는 hear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listen은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막 노력을 해도 hear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소리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어쩔 때는 그냥 listen을 안 해도 집중하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해도 자꾸 그 소리가 귓구멍에 hear 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listen과 hear의 차이를 그렇게 좀 연결을 시키셔서 상황에 맞게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listen과 hear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의 뜻이 문장 구조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우리 see라는 것도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눈에 그 사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보통 당연히 따라서 나오는 타동사로 많이 쓰여요. 타동사. Here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목적어가 따라서 나와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듣는다란 뜻이 돼요. 그래서 얘도 항상 이렇게 목적어가 따라서 나오는 타동사로 많이 써요. 그런데 이렇게 look, 고개를 돌려서 굳이 이렇게 본다라는 건 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listen, 제가 집중해서 듣는 거니까 저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 저의 의지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녀석들은요, 뒤에 목적어, 그 대상을 붙여도 되고 떼도 되게 문장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at이라는 보통 이런 명사로 붙였다 뗐다 할수 있고, listen도 to라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명사를 붙였다 뗐다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지에 따라 무언가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도 되고, I'm not listening. 나안 듣고 있는데 하셔도 되고, 하지만 무언가가 의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그 대상이 들어올 때에는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따라서 오는 형태가 되겠죠. 조금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영어 공부를 하시면 좀더 재미있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바이.